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죠. 그이 칠판 전자 칠판이 그 너무 이렇게 그이빛 조명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안 보여서 그 요거를 그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 양해하시고 그러니까 칠판에 집중해 주세요. 자, 요 도표는 성낙인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권하고 사회권하고 특히 사회권은 이제 생존권이라고 하는데 그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념적 기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권은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의 기초에서 이제 인정이 되죠. 근데 사회권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라든지 급부국가, 사회국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질은 자유의 전제.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그러니까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랬죠? 아, 버스비 없으면 돌아다니지 못한다니까. 그다음에 법적 성격. 자유권은 국가가 이제 뭘 하려고 할 때, 아, 아까 제가 군대 얘기해드렸죠? 뭘, 아, 나좀 내버려둬. 막, 날 통제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이게 이제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데 비해 사회권은 뭐예요? 돈이 없을 때, 특히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각종 위험 있죠. 노령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국가가 개입해 달라고 하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의 성격과 대비가 되죠. 입법상의 차이.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로 되고, 이건 좀 이따 표로 다시 보시겠어요. 이건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그다음에 기본권 주체와 관련돼서는 자유. 이거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다 인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데, 그 사회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도 이렇게 보호해주기 바쁘죠. 그 왜냐하면 재정상 이렇게 거기에 이제 투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 세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주체성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시대적 차이와 관련해서 그 자유권은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 기본권은 1세대 기본권이라는 데 비해서 사회권은 현대적 기본권으로 2세대 기본권. 그 성격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죠. 그다음에 기본권의 효력으로서 자유권 같은 경우는 재판 규범으로 바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됨에 비해서 사회권 같은 경우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그러니까 급부청구권이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그다음에 주로 입법권을 구성을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 자, 이렇게 자유권과 사회권을 이렇게 딱 구별해서 같이 비교해 봤어요. 그다음에 아까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하고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있는데, 자, 이 도표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37조 설명하고도 이어지는 건데,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보통 기본권에 이제 이렇게 기본권 이제 제한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답안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호제 침구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보호 영역을 이렇게 정해줘야 되죠. 이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영역인지, 직업의 자유의 영역인지, 이렇게 보호 영역을 획정해 준 다음에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에 들어가요. 근데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는 목, 형, 방, 내. 그래서 기본권 이렇게 제한에 들어갈 때는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 이제 인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형식은 법률로서. 근데 법률은 법률에 근거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로서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면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가능하고, 방식은 여기서 이제 과잉금지 원칙.
그다음에 내용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자, 이렇게 들어가고 특히 과잉 금지 원칙은 목수 침법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37조 설명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제안에 들어갔을 때 요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요거에 위반이 될 때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안에 들어갔는데 요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땐 침해가 되고 침해에 대해선 구제수단이 들어가는 거죠. 뭐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구조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보호 영역을 확정한 다음에 보통 입법을 통해서 이 보호 영역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게 과도하게 침해가 될 때는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 같은 거는 요 보호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정권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사회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회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자유권은 이미 있어요. 그 영역이. 근데 기본권 사회권과 같이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구가 뭐예요? 입법에 의해서 이 영역이 보호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입법을 위해서는 이 사회권 조항으로 아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의 수권이 있어야 되고 이 수권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만 이것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 때는 침해 여부가 문제. 그때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저기는 과잉 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해서 최소한의 그 입법 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침해가 되고 구제 수단이 논의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른 직접 도출. 그러니까 요 부분은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때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자, 요 판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헌법 재판에 있어서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한다. 아, 이게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속력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통제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국가의 재정 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 규범으로서 입법부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사법부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렇게 쟤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관이니까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한다는 의미에서 통제 규범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 기속력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 해서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입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그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하고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행위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지문을 구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죠.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보험의 원칙하고 사회연대의 원칙이 있는데,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가성의 원칙. 등가성의 원칙이 뭐냐면, 보험료를 내가 많이 내면 나중에 그 어떤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낸 만큼. 그래서 사회보험 또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내면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뭐냐 하면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에 개별적 등가성 원칙의 수정을 가하는 원리. 그래서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보험급여 수혜자가 아닌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의 원칙은 내가 낸 만큼 많이 내면 더 많이. 그러니까 등가성의 원칙인데 여기에 수정을 가는 게 사회연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회도 있는데 거기에 수정을 가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연대 원칙은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 의무를 정당화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에 재정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원칙이라는 거. 자, 이렇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